하도록 하겠습니다. 16일인가요? 며칠 날 준다 그랬지? 16일날? 네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제가 원래 화요일날 드리기로 했었는데 자꾸 제작자가 안 줄라 하나봐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아이고, 뭐 그날그날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닉네임을 적어서 제작진이 마련한 추첨통에 이름을 적어놓으라고 하긴 하는데요. 별로 이건 안 땡기고요. 제가 봐서 게시판에 글 올라오시는 분들 기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6일입니다 여러분들. 참여 많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됐습니다. 네,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자, 우리 그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모실 릴레이 아티스트 라이브 먼저 한 곡 듣고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, 오늘은 너무나 멋진, 아주 귀엽고 깜찍하면서 감성 짙은 우리 또 저랑 생일이 똑같은 아이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 첫 곡 듣고 시작할게요. 아, 잠시만입니까? 에이그, 정말. 왜 이래. 아이유 민망하게 서 있잖아. 갑니다! 감사합니다.